존경하는 백신만 용인 통계 시민 여러분, 동료연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한 달간 이어진 제2차 정기회의 긴 여정을 마치고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항 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국민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정책과 예산, 현안사항에 대한 치열한 논의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의 당연한 책무이자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소통의 과정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용인시의회는 투심을 잃지 않고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연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회기인 만큼 안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올해의 의정활동을 알차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안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넉넉한 마음과 주변에 대한 배려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